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모레 새벽까지,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모레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겠고 월요일 오전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전반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찬 공기의 유입이 약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여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